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스스로 모양을 잡아가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아직 초기 모형이지만 더 정교하게 만들면 건물 수리나 구조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터미네이터 2편에 나온 로봇 티찬입니다. 총을 맞아 산산이 부서졌다가 물방울 모양으로 변하더니 금세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형태를 잡아가는 자가 조립 로봇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인공은 정육면체 모양의 엠블록스. 블록이 스스로 회전하면서 다른 블록 위에 자리를 잡기도 하고 빈 공간을 뛰어넘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미국 MIT 컴퓨터 과학 연구소가 개발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to design self-assembling and self-reconfiguring robot systems. These are modular robots with the ability of changing their geometry according to task. 엠블록스는 외부에 연결되는 부품 없이 내부에 있는 바퀴 모양의 장치를 통해 움직이며 자석을 사용해서 서로 결합합니다. 이 로봇은 아직까지는 컴퓨터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건물 수리나 구조 작업 등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도록 로봇을 더욱 정교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YTN 신호입니다.